자,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워졌습니다. 수능 시험 시즌이 되니까 이렇게 추워지는 것 같은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특별히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2부 예배에 늦잠 자서 지각해서, 그냥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뭐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다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자녀와 수험생, 그리고 추수감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하는데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능 시험 당일에는 우리가 수험생들과 똑같은 시간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할수 있으면 하시고, 웬만하시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들 한 해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잘 정산하시고 받은 은혜를 잘 헤아리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추수감사 전도축제를 어제 진짜 추웠는데 전도부하고 세신 팝 아카데미 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열렸는데 거기에 어린이교회 경배와 찬양팀, 청소년교회 밴드팀, 또 청장년들, 뭐또 우리 팝 아카데미 실무자들, 또 전도대원들 뭐 전부 다 해서 붕어빵 팔고 어묵도 팔고 그래서 어제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저도 한 2시간 서 있는데 아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연주 실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요즘 붕어빵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어제 아주 맛있는 붕어빵과 어묵이 아주 큰 인기를 썼습니다. 아마 수입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줄을 서 있고, 어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네. 수고하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과학이 아주 발달하는데 그 과학의 성과를 무참하게 밟아버린 두 개의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인류의 큰 공황, 또 정신적인 좌절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져 있을 때, 폴 틸리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분이 좌절에 빠진 인류를 향해서 성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신앙적인 해답을 내놓았는데 이분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지만 두 가지 질서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친히 만들어가는 역사의 질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성장과 죽음, 끝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죄와 형벌,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한성과 죄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 가도 그 끝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질서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절망이 남는 건데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지난번 속초에서 있었던 목회 세미나에서 이번에는 그 챗GPT라고 하는 이른바 인공지능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가령 오늘 같으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임박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한 편을 만들어줘. 질문을 하니까 한 4초 만에 설교가 뚝딱 나오는 거예요. 설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 2023년 성탄절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소재로 해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 봐. 그랬더니 그것도 뭐 거의 큰 차이 없이 그림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데 한넉장 정도가 한꺼번에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 이 목사직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게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점점 두려워지는 이 현상은 도대체 뭘까? 뭐 유전자 복제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절망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내뱉는 탄식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2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쉽게 이 구절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게 지금 바벨론 문명의 포로가 되어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탄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인권이 훼손당하고 있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토로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극심한 고난에 처해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쉽게 포기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든지 뭐 뭔가가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것도 기댈 언덕이 없을 때 사람들이 보통 좌절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에게서는 특별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겪는 영적인 외로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심각하고 그거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하나 둘씩 불행이 겹쳐서 오고 막 이러면 이제 뭐 절에도 가보고 점도 치러 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늘 그런 절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욥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실험을 하느라고 시험을 당하느라고 사탄이 막 그 욥을 공격했잖아요. 재산도 뺏어가고 자녀도 뺏어가고 몸에는 온통 막 종기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은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나 그게 막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내뱉는 탄식이 있는데 그게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뭔가 소리가 나서 하나님 계신가 해서 가보면 없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욥이 아주 진짜로 막 그 힘겨움을 토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욥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다, 단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욥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되니까 욥이 이렇게 편안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나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되겠구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하겠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술 뭐 이런 게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행복,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될 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0장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사야 40장이 제2이사야라고 하는 익명의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다, 대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옥이나 수용소 같은 데 감금돼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대규모 노동 현장에 가서 정말 노예 살이와 같은 그런 그 힘겨운 노동을 감당하고 있을 테고, 그 중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강변에 앉아서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또 일부는 이제 전쟁터에 군인으로 파견이 돼서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포로 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노래, 그게 이사야 40장 제2이사야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보면서 느꼈을 충격,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벨론에 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또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건축,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 신상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학문들, 바벨론의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고 기가 죽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발달한 문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문명을 향해서 내리는 평가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강대한 바벨론을 비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 발달하고 화려하고 정말로 최고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곤비하게 만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우리들도 보면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학이 제일 발달했고 문명의 이기가 제일 많고 의술이 제일 발달했고 오래 살고 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근데 진짜로 더 평안해졌냐, 편안하긴 하지만 평안하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요. 편리는 해졌는데 평안하지는 못하다, 편안하긴 한데 평안하지는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급속도로 과학이 발달했지만 핵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혹여라도 더 큰 세계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게 도대체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지고 지진이 나고 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전염병, 코로나를 이미 겪었지만 얼마나 그게 또 어떤 것이 우리들을 한순간에 묶어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공포를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이사야가 보았던 그 문명의 진단, 그리고 21세기 오늘 우리가 진단하는 내용, 이게 거의 비슷하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나라만 상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소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장정들, 아마 소년들은 성경 주석을 보니까 10대 정도가 되고 장정이라고 하는 건 군사적인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군사로 뽑혀갈 수 있는 연령, 그렇게 되니까 이건 20대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의 소년과 장정들이 피곤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스스로 무능력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현실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니까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를 한 사람의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100만 744명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우울증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세대별로 보니까 20대가 제일 많았습니다. 18만 5,942명. 그 다음이 30대였습니다. 16만 108명. 그 뒤는 누구겠어요? 40대 같은데 40대가 아니고 60대가 많았어요. 14만 3,000명. 그리고 40대가 14만 2,086명으로 맨 마지막을 차지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0대가 스트레스가 만만찮을 텐데, 이건 제가 보니까 40대는 너무 바빠서 병원을 갈 엄두를 못 내서 아마 통계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하다. 근데 더 큰 문제는 20대 우울증 환자의 증가 속도입니다. 5년 전에 2018년에 조사했을 때는 9만 7,675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지금 18만 19만 가까이 되는 거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20대들, 우리의 소년들과 장정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최고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나왔고, 그리고 지금 20대들 보면 우리 무섭잖아요. 자기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예전에는 우리가 쭈뼛쭈뼛대고 못했던 걸 아주 정확하게 자기 표현을 하는 그런 분들인데, 왜 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생을 피곤함, 곤비함, 이런 것으로 몰고 가는 인간의 질서, 역사의 질서가 배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이사야 40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하는데 아주 정확한 진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인간의 질서가 만들어내는 것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무능력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역사의 질서 속에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넘어지고 피곤하고 그렇게 무능력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이 여기 있다, 이 인생을 나와 함께 가졌구나 하면서 초대하시는 그 사랑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대하시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내 정당한 권리도 지켜주지 않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고 피곤한 이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이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 내가 창조할 때 좀 졸았나 보다, 실수했나 보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폐기하시며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자를 그냥 버리고 가시나니.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끊임없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무능한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새 힘 넣어주시고 그렇게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을 알려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생 살면서. 근데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앙망하다, 우리가 한문으로 쓰면 그냥 우러러서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좀 달라요. 히브리어로 이게 카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끈기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를 도우시고 언젠가는 나를 새롭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끈기 있게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저는 더 좋아요. 두 번째 의미는 꼬아서 함께 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꼬아서 함께 묶다 혹은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나를 연결해서 그걸 꼬아서 한 더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난지 하나님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 하나는 끊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실을 밧줄에다가 묶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떨어지지 않게 밧줄을 끊지 않으면 실을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으면 우리는 든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튼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그냥 같이 가게 돼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평안이 어떤 거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싼 당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답답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때로는 옆에서 누가 와서 거꾸로 뜨리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사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니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결국에는 넘어져서 영영 그대로 쓰러져 있는 그런 존재, 망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묶여서 연합하는 인생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고 피곤에 쩔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리뉴하시고 갱신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를 상상해 보셨죠? 날개짓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거 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봤자 얼마 못 날죠. 독수리가 나는 거 보셨죠? 혹시 독수리 날개짓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없어요. 독수리는 그냥 날개만 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공기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누리는 은혜요 복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삶의 소망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갱신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건가? 좋은 시절이 다 갔나? 사업에 실패해서 언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혹은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뭐 다양한 형태로 아까 이야기한 우울증 같은 게 있어서 내가 도대체 뭐에 쓸모 있을까 하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지금 우리들을 갱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지금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어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올 한 해 우리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참새처럼 내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바닥대면서 오시지 않으셨나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얼마나 곤비하세요?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아픔이 우리들의 대부분을 장식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맨날 그렇게 찬송하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늘 내 힘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 문제 좀 정리되면 하나님께 갈게요, 이러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과 한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함께 꼬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인간의 질서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 끼고 했습니다. 지금도 뭐 여기 마스크 끼고 계신 분이 많은데 대부분은 안 끼죠.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 오나 했더니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지난주간 통계를 보니까 가자 지구에서 벌써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데 그중에 40%가 유아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짓입니까? 어른들끼리 싸움이 붙었으면 어른들이 죽어야죠. 전쟁하는 군인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악한 일이지만 왜 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죽어가도록 이 전쟁을 계속하냐고요. 이게 인간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문명, 내 힘,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 우리는 모든 문명의 폐해를 다 이겨내고 모든 피곤과 곤비함을 이기고 독수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개 치솟아 올라서 날아오르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번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자녀와 수험생 그리고 추수감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편 136편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부흥할 것인가 하는 그 비결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워낙은데 역사의 질서, 인간의 질서를 살아가던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새로 베풀어 주시는 질서, 하나님의 새 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것으로 옮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새와 같은 파덕거림에서 벗어나서 독수리 같은 아름다운 비상, 아름다운 비행을 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기, 은총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바닥대다가 피곤해지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무능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생만이 아니라 역사도 그랬고 나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포로된 모든 존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사야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 몸을 내맡기고 하나님에게 내 몸을 붙여서 함께 묶여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서 이제는 참새처럼 파닥이며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아름답게 하늘을 비상하며 천국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